이번 시간은 jQuery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배울 거는 첫 번째로 라이브러리란 무엇이고 또 jQuery는 어떤 형태의 라이브러리고 또 jQuery 이용해서 가장 간단한 프로그램인 헬로 월드로 화면에 한번 찍어볼 거고요. 그리고 jQuery의 어떤 문법적인 특성, 다른 언어들과 구별되는 jQuery만의 독특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라이브러리라는 말이 프로그래밍 세계에선 있습니다. 뭐 영어로는 도서관이란 뜻이죠. 도서관은 크게 중요한 두 가지의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정보가 위치하는 곳이고, 두 번째는 그 정보가 찾기 쉽도록 잘 정리되어 있는 곳이죠. 프로그래머들의 세계에서의 라이브러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자주 사용되는 어떤 로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재활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죠. 그런 것들을 어딘가에 저장하고, 그 저장된 것들을 찾기 쉽도록, 다시 말해 재활용하기 쉽도록 잘 분류해 놓은 그러한 것들을 프로그래밍의 세계에서도 라이브러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프로그래밍을 계속 하다 보면 바로 그렇게 공통되는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하나의 형태로 딱 만들어내는 걸 추상화라고 합니다. 잘 추상화시켜서 나나 또는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바로 라이브러리인 겁니다. 별게 아니죠. 그럼 jQuery는 뭐냐면, jQuery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수 있는 세 가지의 어떤 특성들? 그런 것들을 제가 일단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엘리먼트를 선택하는 강력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바스크립트는 결국에 HTML의 엘리먼트들을 제어하는 것이 자바스크립트의 역할입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엘리먼트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제어하고자 하는 엘리먼트들을. 바로 그러한 선택을 하기 쉽도록 또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강력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jQuery의 아주 중요한 특성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된 엘리먼트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선택이라는 것은, 예, 앞서서 말씀드린 그 강력한 선택 수단, 바로 그걸 통해서 선택한 대상들을 제어하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나 또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한 형태의 조작 방법들만 제공을 하는데, 이 jQuery는 아주 많은, 그리고 그것들이 다 실제로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들 중심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직접 구현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도 적게 들고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번은 자바스크립트로 라이브러리다. 다시 말해서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jQuery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보죠. Hello World라고 하는 텍스트를 화면에 찍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제가 있는데요. 예제를 한번 먼저 실행해 볼게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제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데, div입니다. 클래스명이 welcome이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엘리먼트들이 이렇게 바뀌는데, 자, 요소 검사를 해보면, 자, welcome이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고요. 스타일시트로 background color가 yellow고, 그리고 컨텐츠 영역에 hello world coding everybody라는 텍스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죠. 이걸 누가 바꾸냐? 바로 jQuery를 이용해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스크립트 태그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속성으로 SIC라는 속성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URL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 선택한 저 URL이 jQuery 로직이 담겨 있는 URL입니다. 저 안에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 jQuery 라이브러리를 웹페이지에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서비스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로 jQuery.org에 들어가서 jQuery 소스를 다운로드한다는 뜻이죠. 자,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jQuery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 jQuery라고 클릭해 보면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jQuery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다운 클릭하면 예, 어떤 자바스크립트 로직들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파일을
뭐 파이폭스에서는 컨트롤 S를 누르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운로드된 파일을 자신의 웹서버나 어떤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어떤 위치에다 업로드 시켜서 예, 그거를 그 URL을 따낸 다음에 그거를 여기에 있는 요 SIC의 속성 값으로 전달해 주면 되겠죠. 또 하나는 방법인 아직 이거는 편리한 방법인데요. 구글이 jQuery를 서비스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사회공헌 사업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URL을 카피해서 그 구글 코드란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리스트 중에 jQuery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나오고 자, 패스가 있고 패스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 URL을 예, 요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민이 있고 민이 아닌 게 있는데 민은 미니멈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요걸 이용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가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사양의 컴퓨터나 네트워크들이거나 이런 사용자들한테는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예, 파일을 사용하는 게 좋죠. 근데 뭐 개발하다가 어떤 jQuery상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jQuery 어떤 메커니즘을 코드 레벨에서 리뷰를 해야 되는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완전한 형태의 어떤 코드가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압축되지 않은 파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화면에 돌아와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jQuery를 웹페이지에다 삽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 스크립트 태그가 나오는데 이 스크립트 태그에 컨텐츠 영역에 자바스크립트를 기술하는데 그 자바스크립트는 jQuery 문법을 가지고 있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 자기만의 문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jQuery는 라이브러리라는 형태로 올라와 있는데 jQuery는 jQuery만의 어떤 특성을 반영한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봤을 때는 마치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느낌이 들긴 하지만 사실은 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의 문법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jQuery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우선 jQuery는 앞에 달러로 시작합니다. 달러. 자, 여기 있는 요 로직으로 보죠. 근데 요거는 달러가 아니라 이렇게 JQ가 대문자입니다. 이렇게 jQuery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달러를 쓰죠. jQuery는 타이핑할 것도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괄호가 열리고 괄호가 닫힙니다. 그리고 괄호 사이에 어떤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 문자열에 들어오는 어떤 텍스트가 CSS 셀렉터 문법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welcome이라고 적어줬어요. 그럼 CSS에서 .welcome이라고 적어주면 그게 어떤 의미죠? 바로 welcome이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엘리먼트들에게 CSS 효과들을 한 번에 이 세팅하는 게 셀렉터의 역할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달러 괄호 열고 문자열 점 welcome이라는 값이 들어오면 바로 이 부분에 이 welcome이라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는 HTML 엘리먼트들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뒤에 점을 붙이고 HTML이라고 적어주게 되면 바로 이 조건 welcome이라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들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들에게 이 HTML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Hello World Coding Everybody라고 하는 텍스트를 컨텐츠 영역에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즉 하나의 엘리먼트만 제어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셀렉터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들에게 전체적으로 Hello World Coding Everybody라는 텍스트를 컨텐츠 영역에 세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HTML은 jQuery가 제공하는 API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점을 찍습니다. HTML이 끝나는 부분에. 그리고 CSS라는 메소드로 첫 번째 인자로 background color, 두 번째 인자로는 yellow라는 예, 값을 전달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요첫 번째, 요 부분 있죠? 여기 해당되는 엘리먼트들에게 CSS 속성 값을 주는데, background color로 yellow를 지정하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jQuery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HTML이란 메소드가 껴 있어도 예, 이 CSS는 뒤에다가 점을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jQuery가 제공하는 모든 메소드들은 그 메소드가 리턴될 때
그 메소드가 제어했던 대상을 리턴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여기 뒤에다가 여러 가지 메소드들을 붙여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자바 jQuery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이런 걸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체인. 체인처럼 이렇게 사슬처럼 이렇게 얽혀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jQuery 문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jQuery는 크게 우리 인간의 언어처럼 주어와 서술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제어하는 대상이 나타나는데 달러로 시작해서 그 인자로 제어 대상을 전달합니다. 거기에는 CSS 셀렉터에 해당되는 문자열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기억하시나요? document.get 엘리먼트 by id를 이용해서 자기가 제어하고자 하는 엘리먼트 오브젝트를 가져올 수가 있죠. 바로 그것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뒤쪽에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점을 찍고 메소드1을 하게 되면 이 제어 대상에 이 메소드1의 어떤 명령을 한꺼번에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점을 내려서 메소드2가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명령을 할수 있는 것을 체이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jQuery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인간의 언어가 닮아 있습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글 쓰듯이 코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사고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jQuery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jQuery에 대한 아주 간단한 설명을 드렸는데 jQuery를 이용하면 이 자바스크립트로 어떤 코딩을 하는데 생산성이 드라마틱하게 향상이 됩니다. 제가 느끼기엔 10배, 20배 이상 향상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jQuery는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jQuery만 가지고 jQuery 익숙해지는 데는 10시간이 걸린다면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고 jQuery도 같이 배우는 데는 1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Query 수업을 듣기 전에는 혹시 자바스크립트를 잘 모르신다면 사양 코딩에서 제공하는 자바스크립트 튜토리얼을 통해서 미리 사전 지식을 쌓아 놓으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jQuery에 대해서 아주 개론적인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쪼개서 뒤쪽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볼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이해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지 못한 채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